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먼저 12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숫자인데 시계를 보면 1시부터 12시, 달력을 보면 1월부터 12월이 있기 때문이야. 연필에 한다 써도 12자루고 전화기의 버튼수도 별과 샵을 포함해 12개가 있어. 컴퓨터의 키보드에도 F1부터 F12까지 12개의 기능키가 있지. 음악에서도 한 옥타브는 12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수가 특별히 뽑은 제자도 12명이라 12사도라고 부르고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12개의 주요한 별자리도 황도 12궁이라 불러. 이런 이유들로 숫자 12는 많은 나라에서 신의 수처럼 신성한 수 또는 완전한 수로 여기기도 했지. 12살의 나이 차이가 나면 띠동갑이라 하고 과거에 러시아고 과학조사를 위해 뚫은 시추공의 깊이도 12km야. 아이즈원의 아이즈도 숫자 12를 형상화한 것이고 멤버 수도 12명이지. 엑소의 멤버도 원래 12명이었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년을 더하면 12학년이고 최근 드라마도 12부작으로 많이 제작되고 있어. 참고로 소아로 숫자 12는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오늘 난 서울역 12번 출구로 나와서 사무실로 도착한 다음 대표님 앞에 12를 걸고 상쾌한 아침을 시작했지. 아, 이건 TMI인가? 12인정. 이 영상은 2022년 12월 12일 오후 12시 12분에 올라가는 1분 만의 마지막 숫자 시리즈야. 이렇게 나의 미션이 끝났네. 아쉬워 벌써 12월.